농도가 잘못되면 그해 농사를 사실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맙게도 덕분인지 네. 예, 모종이 잘못된 적은 없었어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유맨의 방그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군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가 그 노팽이 알파편 보셨잖아요. 사장님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노팽이 알파 말고 저희 제품 중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시소를 그게 제 권한이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다른 거는 이제 남편이 아, 네네. 예, 주로 사용을 하는데 시솔은 제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래서 뭐 시솔 하면 저희가 이제 복합 해조류 추출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각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추출해가지고 최상급으로 네. 만든 이제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사용하세요, 저희 시솔을? 저는 시솔을 뭐 모종을 기를 때, 육묘기에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때. 보통 이제 해조류 추출물 자체가 워낙에 육묘에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시솔이 사용을 해보니까 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종 키울 때에는 언제나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모종이 혹시 작물이 어떻게 되시죠? 참외요. 아, 참외?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참외 따로 호박 따로 길러서 접목을 하는데요. 그 접목 네네. 이후부터 아. 물을 줄 때 항상 시솔을 조금씩 타서 주고 아. 있어요. 너무 어릴 때는 안 되고. 아, 그쵸. 너무 웃자라. 아, 맞습니다. 네. 네네. 그 이제 모종을 이제 육묘하실 때 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 참외 육묘가 한 몇 달 정도? 10월부터 참외 씨 넣는 것부터 시작하면 보통 10월부터들 시작을 하시고요. 보통 접목을 한 11월에 많이 해요. 그래서 한 12월 초 정도까지 키우죠. 네. 아, 그러면 육묘하시면서 네. 어떤 점이 이제 시솔을 뿌리시면서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네, 다른 것보다는 이제 얘가 면역력을 많이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육묘가 네. 잘못되면 그해 농사를 사실 치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맙게도 덕분인지 네. 예, 모종이 잘못된 적은 없었어요. 아, 뭐 모종 때부터 이제 병이 오는 경우도 사실 네네. 있고 아니면 뭐 뿌리가 잘 발달 안 해서 예, 이식할 때, 정식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시솔 꾸준히 사용해서 그런지 뭐 그런 문제는 없고 대부분 발육도 잘 되고 예, 모종이 좀 튼튼하게 밭에 나가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몇 년차 되셨는지 여쭤봤던 게 귀농을 하시면 원래 1, 2년은 이제 정말 고생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기간도 없이 육묘가 사실 이제 농사의 가장 시작이고 네. 정말 중요한 이제 밑바탕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셔가지고 네. 어쩌 그런 게 아닌가. 네. 아, 주변에 워낙 이웃분들을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웃분들이 이제 권해주시는 제품과 뭐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많이 귀동냥으로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말을 잘 들으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시솔 그렇게 이제 육묘하실 때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네. 효과가 좋으셨는데 뿌리 밝은 게 이제 좋잖아요. 네네. 혹시 사용량은 어떻게 되셨는지요? 보통 써 있는 대로 사용을 네.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물 20리터당 20ml. 아. 예, 뭐 한 말당. 아, 그럼 1100을 사용하신다라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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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솔 육묘하실 때 이제 고민 많으신 분들 사장님 말씀대로 네. 1100 이렇게 사용하시면 한 해 농사 시작하시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시솔 그 육묘기 말고 네. 다른 시기에 또 사용하실 때가 있나요? 육묘는 제 권한인데 아, 제가 네. 맡아서 하는데 사실 그 이외에는 아, 저희 남편이 아, 해요. 그래서 어떻다라고 얘기를 아, 해주시면 오히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대유맨이 또 아, 현장에 그렇죠. 나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 복합해조류 추출물 최고 품질로 해가지고 북대서양, 인도양 이런 다양한 곳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해조류 추출물이 뿌리 발달에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 발달에 좋다는 것은 급변하는 이제 기후에서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냉해 네, 폭염 그렇죠, 네네 네. 폭염 뭐 동해 네. 이럴 때 해조류 추출물을 투입을 함으로써 뿌리 발달도 잘 되고 생식생장이 잘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육묘하실 때만 하셨더라면 하우스 시설이기는 하지만 추워지고 네. 꽃샘 추위도 오고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럴 때도 저희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면 뿌리 생장이 좋아져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었지? 네. 들으셨나요?
왜냐면 육류까지 사장님이신데 그 이후로부터 사장님, 그 남사장님이셔가지고 네. 사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총 저희가 세 편을 찍게 되었네요. 이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대유맨이었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뵈야겠네요. 아, 네 놀러 오세요. 네. 참외 많이 나올 때 오시면. 아유. 네. 혹시 그때 언제쯤인지. 4월, 5월 참외 철입니다. 네 그때 저희가 뭐 2, 3개월 뒤네요. 네네. 네 그때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희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유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